광양항과 아프리카를 잇는 직항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주 1회 운항을 시작하는데요. 아프리카는 물론 아시아 수출 물량의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개 낀 광양항에 컨테이너 선박들이 잇따라 입항했습니다. 대부분 대중국 한적 화물입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간 223만 TEU. 이 가운데 70%가량은 아시아 물량입니다. 이 같은 컨테이너 물동량 편중 현상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광양항을 기점으로 싱가포르를 거쳐 남아프리카 더반으로 이어지는 직항로가 개설된 겁니다. 이번 신규 취항은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아프리카 전기선이 없어 불가피하게 다른 항만을 이용했던 기업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아시아 수출 물량의 상승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취항한 아프리카 서비스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광양항을 기점으로 중국 닝보, 싱가포르를 기항하여서 아시아 수출 물량의 전체적인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계 2위 스위스 선사인 MSC가 주 1회 운항하는 아프리카 항로는 1%대에 머물고 있는 아프리카 물동량을 늘려 연간 8만 TEU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시아 시장에 집중된 광양항 컨테이너 항로, 아프리카 항로 취항이 광양항의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주로